100%는 아니지만 도파민 회로의 특성하고 이제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월화수목 금토일이 여러 요일이 있는데 어느 요일이 제일 기분이 설레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금요일날이 제일 좋다고 해요. 금요일 아침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리워드는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아침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학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리워드가 있는 토요일 아침보다는 금요일 아침이 더 설레이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토요일 아침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요일 밤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 뇌는 리워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리워드가 오는 것이 예측하는 어떤 큐를 만나면 거의 리워드가 올 때만큼이나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쥐씨름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설명이 됐던 건데요. 쥐가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치즈가 떨어지면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에서 스파이크가 언제 떨어지냐면 리워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스파이크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뭐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텐션이 가게끔 뇌가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어텐션을 딱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워드를 그냥 즐기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약간 쾌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팅을 바꿔서 치즈가 떨어지기 예를 들어서 1초 전에 전구가 딱 켜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쥐는 학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학습이 그냥 돼요, 뇌에서. 그래서 불빛이 떨어지면 불빛이 반짝거리면 치즈가 떨어지네 라고 딱 뇌가 어느 정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도파민 스파이크가 그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옮겨가요. 어디로요? 불빛이 켜지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스파이크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막상 리워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은 약간 밋밋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뇌가 지가 알아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불빛이 켜지면 치즈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안 떨어졌어. 그러면 뇌는 도파민 회로의 시그널이 잠깐 끊겨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런 어떤 짜증 내지는 불쾌감 느낌을 딱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회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어텐션을 가해서 왜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예측이 맞아지면 그 예측에 따라서 도파민이 중요한 어떤 다른 큐로 옮겨가고 예측이 틀리면 또 이렇게 해서 네 예측이 틀렸다는 걸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게임들은 이렇게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예측하도록 하고 그 예측을 하면 해서 맞으면 아싸 맞았다 라는 어떤 약간 짜릿함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 에이씨 하고 약간 그런 느끼는 짜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스토리라인 안에서 이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임들을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지적인 노력이 덜 필요하고 또 소셜한 요인들도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대한 순간적인 흥분과 쾌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 뇌가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